자,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순서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. 여러분들의 그 과거사를 좀 들춰내 볼까 합니다. 과거사요? 네. 여러분들 혹시 두 분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죠. 잘 보내셨나요? 어떠셨어요? 청소년기. 저는 알관량이의 말 안 듣는 딸이었어요. 그랬을 것 같아. 네,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발레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셨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쟁취하고 말 안 듣고 괜히 청개구리처럼.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제 별명이 있었는데 뭔데요? 말벌이었어요. 말벌? 들이면 쏜다고. 근데 말괄량이고 되게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네. 그렇게 말벌까지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쏴버리고 사람 일은 모를 일이야. 저 지금 제일 착해요. 종민 씨는요? 아 저는 사실 이것도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. 살짝 진실을 좀 섞어서 말하면 저도 조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겪었죠. 왜? 그러면 자 본인이 손꼽는 최악의 일탈은 이거다 이런 거. 뭐 그냥 저 가출도 해봤죠. 아 몇 주? 뭐 몇 시간? 한 일주일. 오. 오 진짜요? 이거 규정 되나요? 일주일? 일주일 정도 네, 나갔었던 것 같아요. 민정 씨 어때요? 저는 침대 인간이 된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발레를 하고 싶은데 네.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침대에서 안 일어났어요. 나랑 같이 발레학원 한 번만 가죠. 계속 며칠간. 근데 살짝 카이 씨는 모범적이었을 것 같기도 맞아. 하고 어땠어요? 전 뭐 장난 없었죠. 그냥 사랑받고 정말 늘 칭찬받는 모범생으로서의 20년을 잘 살아왔다. 우리 옆집에 살던 그 형인가? 아, 그 엄친아. 우리 옆집 살던 그 형 같아. 지금 종민 씨의 표정에 말은 못하지만 이 형 너무 재수 없다고. 이런 분들은 또 꼬셔도 안 넘어오는 애들이에요. 아, 맞아요.